마스크를 안대처럼 써주시면 돼요. 마스크요? 네, 마스크입니다. 초콜릿 내가 바로 초콜릿 분별사. 아니요. 뭐가 돼요? 양치했는데. 한 개만 먹어요? 에비 에비 초콜릿. 또 알 것 같아. 이거 까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이름을 까먹었네. 뭐 XX이 들어가 있지 않나? 키스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. 뭐지? 뭐지? 쓰다. 뭐 통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? 가 99%? 98? 98보다 더요? 97? 3? 4? 좀 쓴데. 89? 85? 86? 뭐죠 이거? 좋았습니다.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는 안 먹는데 좋아하긴 하네. 내가 바로 초콜릿 담배사. 검 맞췄나요? 맞췄다고 했는데? 몇 개 중에 몇 개 맞췄어요? 네 개 중에 맞췄다고요? 먹으면 되나요? 아니 그 잘라서 한 건가 아니에요? 아니 이름을 모르겠네. 약간 쓰거든요? 도..도..가? 아니에요? 와 이거 어떻게 보냐. 어 약간 충격이다. 바본가? 저 어떻게 몰랐지? 들어보니까 약간 긴장하네. 아이고. 맞추면 상품 같은 거 있나요? 아 그래요? 상품 뭔가요? 아 이거 그거 X요. 아 정확한 이름까지 내야 되나요? 모양이 엄청 그거든요. 이렇게 딱 그 그 있잖아요. 약간 말하기 좋거든요. 그러니까 응가 모양 있잖아요. 그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. 네, 쓰고 있을래요. 하얀색인데 이름이 뭐지? 화이트 쿠키 앤 화이트인가? 크림? 크림 맞나? 아 맞죠. 뭐 이거 건부가 맨날 먹는 건데? 이건 그거 아니 이름을 모르겠다. 그 70 그 쓴 거 있잖아. 72% 막 56% 그런 거 있잖아요. 아 이거 얼마나 쓴지를 잘 모르겠네. 아 카카오예요 초콜릿 이름이? 아 진짜요?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겠는데.
엄청 쓰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. 좀 쓴데. 쓴 것 같기도 하고. 50몇 퍼 같은데? 55, 60, 70. 잠깐만요. 70. 잠깐만요. 73. 업이라고요? 73보다 업인. 91, 92요. 85. 82%예요? 누가 맨날 연습할 때 다음 판 하기 전에 하나씩 주거든요. 집중해서. 이거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을 모르겠어요. 그거 아 왜 너 이거 그거 아니에요? 바나나 초콜릿 같은 거라고 해서 이런 거 되게 평평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초콜릿인 것 같은데 문제는 대충 알겠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. 근데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. 초콜릿 있나요? 시크릿 주 불빛 반지 사탕. 이거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먹었는데 새끼손가락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? 들어가나요? 안 들어갔다. 어제 샀어요 이거? 아 나한테 이제? 네? 아, 네. 2,000원이에요? 이천 아니에요? 잘 먹을게요. 불빛 반지사탕인데 불빛을 어떻게 하는 거죠? 아, 오, 와우. 생일 축하해. 고마워. 야 완전 인싸템인데. 어, 똑같은 말 하는데. 뭐야? 뭐 너무 많아. 뭐가 아니야? 뭐야? 전 이 거 받았는데 좀 높게 맞췄어요. 나 한 개. 한 개요? 어. 이미씨 못 맞췄어. 이거 혹시 안에 사탕이? 응. 저는 왜 이거죠? 이거 이러고? 내가 바로 초콜릿 감별사. 어! 뭐야? 맞춰요? 이비씨? 원래 이비씨는 먹을 때 그 안에 알파벳 때문에 혀에 그게 느껴져요. 빨리 덜으세요. 뭐 그거요. 그 XS. 오 맛있어. 오 맛있어. 카카오 그거 아니에요? 80? 85? 83? 82요. 82. 이거 근데 어떻게 못 마셔요? 잠깐만요. 70! 잠깐만요. 살면서 처음 먹어본 것 같은데요? 맛있다. 맞춘 개수에 따라 상품 있을? 어? 이거 그건데? 그... 이거 초콜릿 아니야? 문방구에서 파는 거. 뭐가 왔어? 몇 개 왔었어? 세 개. 누가 뭐 왔어? 뭐가 아니야? 나 무슨 동그란 초콜릿. 내가 바로 초콜릿 감별사. 제가 초콜릿 알레르기가 있다면요?
먹어요? BC 초콜릿. 이런 크기, 이런 모양은 이것밖에 없어. 이런 거 먹었다. 그린 맛. 맛은 맞아요. 허쉬인 초콜릿? 키스. 네, 부르세요. 더 괜찮나요? 되게 커. 76%? 84%? 몇 번데요? 더 높아야 하나요? 64%? 72%? 76%? 78%? 달콤하네요. 단초콜릿이랑 좀 다르지 않나요? 네. 어떻게 달라요? 씹었을 때 좀 퍼지는 크림 같은 초콜릿이 있어요. 이걸로 퍼먹는 건가? 이걸로 퍼먹는 거예요? 다 먹었어요. 2월 14일 담원과 함께 달콤한 하루 되세요.